이번 간담회는 사회적 기업의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기업 운영의 애로사항과 포항시 지원 방안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우리 시의 사회적 기업 육성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사회적 기업 발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간담회에서 이강덕 시장은 더 많은 사회적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마인드로 기업 경쟁력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현재 우리 시에는 총 56개의 사회적 기업이 운영 중이며 646명이 고용돼 복지, 문화, 환경, 예술 분야에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